네, 네 멤버들 앞에 스케치북이랑 크레파스 있죠? 와 크레파스 네. 오랜만에 다 있어요 멤버들 네, 그 도구를 이용하셔서 냄새가 참. 인터뷰하는 동안 그림을 그려주시면 돼요 네. 어떤 네. 그림을 그리냐 주제가 있죠 뭘 것 같아요 여러분? 집으로 가는 길 그렇죠 참 잘했어요 고맙습니다 이제 떠오르는 장면을 그림으로 표현해 주시면 됩니다 우리 애기들 네, 네. 네 선생님 네. 알겠습니다 네. 사생대회 시작의 문을 열겠습니다. 와! 네, 자, 그럼, 네, 그림 각자 그려주시고요. 시작! 이렇게 뭐 인터뷰를 해봤는데 뭐 다들 그림은 어떻게 완성하셨나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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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단하게 자신의 그림에 대해 설명 좀 해줘요. 네, 자 저부터 할게요. 네, 이른 씨부터. 네, 이른 씨부터 갈게요. 뭐 차 안에서 올림픽대로 올림픽대로 와 올림픽대로 타를 타고 숙소로 가는 길이에요. 아. 바라본 한강이죠. 아, 한강을 또 표현하고 저 네, 산들. 저는 집으로 가는 길, 네. 집으로 가는 길이라고 생각을 하면은 꼭 이 길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아, 근데 조금 뭐예요, 근데 궁금해요. 그 왼쪽에 막 지구 같은 거 있는데. 뒷모습이잖아요. 이거 귀예요, 이거. 아, 귀군요. 네, 아주 좋았어요. 네, 그럼 다음 현식 씨. 네. 어릴 때 화가가 그냥, 꿈이었던 현식 씨. 그냥 정말 길을 그렸어요. 오, 오, 오. 가을 느낌이 아, 엄청나네요. 네, 가을. 느낌이 나게 네. 정말 오랜만에 그림을 그렸는데 네. 그냥 네 쓸쓸하지 않네 진짜 지금 그 말 하려고 그랬어 제가 좀 쓸쓸해 보인다고 아무것도 없잖아요 네. 그리고 이게 원근법을 사용해서 네. 이렇게 대각선으로 멀리 보이잖아요 네 푸니엘 씨 네 김? 오, 원근법이에요? 김이에요 김? 오 도로예요 도로예요? 아, 현식 씨랑 비슷하게 비슷하네요. 저는 그냥 집으로 가는 길. 푸르 저기 멀리 집이 보여요. 네, 집이 있어요. 있어요? 어, 이거 약간 그거 아닌가요? 집 있어. 그거 시력 잴 때 시력 잴 때 저기 집 보이냐 이거 하잖아요. 푸른 네. 초원이. 네, 아주 좋아요. 네, 다음 민혁 씨. 짠. 약간 저도 이제 집으로 가는 길을 그냥 단순하게 네. 표현해봤는데 네. 지금 저는 밤이라는 설정이 중요합니다. 네. 어둡죠. 별도 보이고. 아주 좋아요. 쓸쓸하게 나겠습니다. 아, 뭐, 너무 훌륭한 그림들 아, 잘 그렸고요. 자 이제 슬슬 네. 1위 발표. 우리 창섭이하고 은광이가 네. 아 DJ 네. 이거 그걸로 자 1위. B2B 사생대 집으로 가는 길 1등은요. 누구 아. 현식 씨. 축하합니다. 아, 네. 아 1등한 현식 씨한테 드릴 선물. 선물 봐봐. 와우. 아니 1등한 현식 씨한테 드릴 선물이요. 우리 제작진분들이 그렇게 탐내해서 그렇게 탐내하는 아, 선물이 뭐예요? 진짜 탐내요. 우리 푸니엘이 굉장히 탐낼 것 같아요. 젤리 젤리 굉장히 좋아. 젤리다. 오늘 이게 맛있는 것들만 모아놨어요. 이야. 하여튼 젤리 목걸이. 목걸이네. 탐내만도 하네요. 목에 걸으세요 목에. 네 우리 현식 씨 소감 짧게 한마디 해주세요 1등 소감. 제가 오랜만에 그림으로 이렇게 상을 받은 것 같아서 너무 행복하고요. 네. 앞으로 열심히 그려주실 거죠? 네 저 앞으로 열심히 그림 그리는 모습 기대해 주세요. 네. 아, 네. 아 너무 좋아요. 무슨 타이틀 벨트 같네요. 뭐.